오케이. 이번에 굉장히 여유롭다. 퇴근하면서 좀 더 죽여도 되겠는데? 자, 오늘의 게임은 웨어 클리너. 자, 늑대 인간이 청소부가 돼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월세를 내야 돼. 이 일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겨우 얻을 수 있게 해줘. 하지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살 수만 있다면 나에게 완벽한 일이야. 마우스 좌클릭. 청소를 하면 되는 건가? 언니 누구냐? 엘리베이터 소리 들었다. 설마 이 늙은이 대리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안녕하세요, 대리인. 처음. 가을 간만이구나, 녀석. 즐거운 한 주 보낼 준비 됐느냐? 아, 이번 주말까지 집세를 내야 해요. 꼭 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걱정할 필요 없다, 가을. 분명 순조롭고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거야. 운이 좋다면 신나는 일들도 생길지 모르지.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자네의 오랜 친구이니 보안 책임자 대릴에게 알려주기는 알겠지? 고마워요, 대릴. 그럼 시간 낭비 할 만큼 했군. 가서 청소나 열심히 하게. 내일 보지, 친구. 이렇게 청소만 하면 되는 건가? 시작. 아, 개드러워. 실화냐? 커피머신 폭발한다고? 어디 어디? 커피머신... 아, 여기? 아, 여기 커피머신 폭발해서 이거 치웠다고? 오케이. 프린터 오작동. 아니, 이걸 이렇게 쓰면 네가 어떻게 해? 이건 오작동이 아니라 누가 프린터에다가 폭탄 설치했네. 단순 프린터가 고장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어? 그건 거짓말이지. 사무실을 나가십시오. 뭐야? 나가야 되는 거? 같이 이렇게 공간에 있으면 안 되나? 출구로 가세요. 다 한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청소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막, 어? 사람 무한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저기, 사람들 위에 저거 뜨는 거는 일하고 있다는 뜻인가? 끝이야? 아, 일로? 아, 레벨 컴플리트! 쉬운데요? 오. 아, 근데 밤에 보름달을 보면 귀여워. 포켓몬 아님? 갑자기 야근을 시키네요. 와, 야근인데 돈도 안 줘? 추가 수당 없는 야근. 강아지인데 이거 근데 늑대 인간이 아니라. 아, 만나면 죽여버리자. 그래, 야근 시키고 돈 안 주는데 죽이자. 아, 집세를 내려고. 집주인을 죽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게임 귀엽네. 하울링 헉스. 자, 죽여요, 먹어요, 치워요. 그냥 진짜 죽이는 거야? 거기 멈춰! 늦은 밤이라 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갈 생각하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대리일. 오늘부터 야간 근무네요. 가을, 드디어 말동무가 왔군. 몸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인터콤이라서 그럴 거예요. 무급 초과 근무라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동의할 수밖에 없군. 나도 이 작은 경비실에 갇혀 엘리베이터 입구를 지키고만 있을 뿐이니까. 하지만 불평은 없어. 난 항상 그랬듯이 계속 감시하고 있겠다. CEO가 모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고 있으니 주말이 다가올수록 사무실은 점점 더 바빠질 거야. 이런. 이번 주는 야간 근무하고 있으니까 수상한 일이 없는지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그럼 이만하지. 내일 보자고, 친구. 그럼 CEO를 물어야 되는데 여기 일하는 다른 직원들만 불쌍한데? 아, 근데 안 불쌍하다 이제.
아니 뭐 하는 건데? 뭐 디자인 한다고? 예! 아, 디자인 한다고 이거 방을 이렇게 어지럽는 게 말이 돼? 어? 닦으면서 해야 돼, 닦으면서. 내가 뭐 이거 닦는 사람이야? 자, 어디로 가야 돼? 저 방. 또 누가 있어? 여기 휴지도 있네? 휴지 좀. 회사가 되게 크다. 와, 이거. 아니, 이거 누구야, 진짜? 아니, 와, 개열받아. 누가 뭘 먹은 거임? 너무하잖아 이거. 변기 멀쩡한 보면 변기에 뭐 폭탄 터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집에 가자. 아 열받는데 죽어라. 아 찰리 죽었어? 이름이 있네? 찰리 퇴근해. 내일부터 안 와도 돼. 얼마나 좋아. 제가 무급 약은 못하게 죽여버렸어요. 잘했죠.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 데릴 안녕히 계세요. 컴플리트. 살인을 할수록 별점이 좋아지는 걸까? 아니, 아, 노킬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안 죽여야 좋은 거네.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몰살 엔딩 가죠? 다 죽여야지. 빨리빨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발견한 거 얘기 좀 해주지. 대리 그렇게 소리 좀 치지 마요. 시즌 5편인데 여기 보니까 완전 정리해고 깔끔하게 정리해고 해주는데요. 잠깐 뭘 발견했다고요? 사무실 근처에서 안전점검하다가 피가 묻어있는 털뭉치를 발견했다네. 그냥 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치는 않아. 하지만 어느 쪽이든 뭔가 수상해. 엄마만 뭐라고요? 뭐라 해요? 대체 그런 게 사무실에 있을 리가 있어요? 그 말이 맞지. 하지만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위험한 동물이 사무실에 들어온 것 같아. 일단 대리일도 잘려야 돼. 대리일 왜 안 잘림? 나는 엄격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어떤 동물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할 수 없지. 모두를 보호해야만 해. 그 사람 아니 그거 열심히 찾길 바라요. 아마 내일까진 잡힐 거야. 뭔가 보이면 알려주라고 친구. 여기로 못 넘어가나? 오케이 이게 청소지. 오케이 혼자 들어간다. 깔끔하게 회사를 청소합시다. 즐거운 우리 회사. 이 사람 방 되게 귀엽다. 새를 좋아. 어? 사장인가? 이 사람? 사장인가 본데? 와, 씨. 뭔 또. 쓰레기 이렇게. 아니, 얘네는. 근데 별로 안 미안해. 얘네 어지러워 피우는 거 보면은. 좀 빡쳐가지고 안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야 회사도 이쁘게 해놓고도 하네. 잠깐만 저쪽 방에 아직 뭐가 남아있는데? 아 이것도 치워야 되는 건가? 자 이쪽 방 치웠고. 와 아카리니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다 죽이겠는데? 너도 놀랄 거지? 너도 놀랄 거지? 자, 깨끗이 치우자. 에린 죽여야 돼! 에린을 죽여라! 에린 어딨어? 에린! 혼자 여기서 울고 있어?
엄청난데요? 다 죽였어. 괜찮겠죠? 원래 이런 게임이잖아, 그죠?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사람을 청소하는 게 건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아니면 건물을 안 쓰니까 건물이 더러워질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진짜 청소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청소는 좀 애매한 청소고 금방 또 더러워질 거, 그죠? 이제 앞으로 안 더러워지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잘 닦인다. 메이슨 건강한 거 먹었나봐. 잘 닦여. 와 씨, 도대체 뭐라고 사는 거야 얘네는. 예열받아. 다 했다. 금고에서 꺼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인이 없어서. 사장한테 얘네 줄 거다. 5분의 1씩만 떼서 달라고 해도. 데릴 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로. 예. 별이 너무 적다. 이게 사람을 최대한 안 죽이고 시간을 줄여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별 두 개 받았어요. 이게 맞아? 다 죽였어요 저. 이건 뭐야? 백팩? 진짜 이거 뭐야 이거. 가일, 자네에게 전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네. 그래요? 뭐라도 찾았나요, 데릴? 그렇지만은 않아. 어젯밤엔 그 녀석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녀석이 사무실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라네. 그 녀석을 잡는데 도움이 될 특별한 걸 만들기 시작했어. 하지만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걱정 말게.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무실은 안전하게 지킬 테니. 네, 당신이라면 반드시 그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일하러 가야겠네요. 그거 괜찮고 내일 보는 친구. 공범 아니야 얘? 뭘 자꾸 보고 있는데 뭐 보는 거야? 진짜 열심히 하는 마인크래프트 보고 있나? 도대체 무슨 화면을 보고 있길래. 이번에는 안 죽이면서 해보자. 자, 살살 피하면. 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살살 피하면서 안 죽이면서 해볼게요. 이거 다 죽이기도 힘들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살살 피하면서 눈에 안 띄게. 아, 근데 이거 보면 죽이고 싶어. 어떡하지? 이거 보면 죽이고 싶어. 이거 진짜. 와, 뭐 애들도 아니고 이게 맞아요? 방이? 애들도 이렇게 쓰면 혼나겠다. 어? 아니 벽에다가 그림은 왜 그리는데? 아무도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저거 보니까 살짝 화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 네가 본 거야? 나 안 죽이려고 그랬어. 네가 본 거야? 아 잠깐 문 못 닫나? 아 이것도 왜 이렇게 많아? 저기 불이 나고 있는데? 서버실이 폭발했어. 아니 그리고 불 나는데 선풍기 틀어놨어. 미친 거 아니냐고. 얘는 나 아니어도 곧 죽겠다 근데. 어이씨 일하는 척 괜히 누구 죽이면 곤란해. 아 왜 이렇게 많이 지나다녀. 일하는 척 괜찮아? 네 자리 여기 아니지? 아씨! 아이! 아이씨. 큰일 났네. 저거 애들 다 볼려나? 반란 1단계는 뭐야? 아, 여기. 아, 직원들이 반란을 일으켰군요. 야 나가. 너 반란군이지? 반란군 놈들 그냥 싹 다 잡아. 아 근데 우리 카일 너도 좀 깨끗이 먹으면 안 될까?
자, 글렌이 시체를 봤어요. 글렌, 넌 너무 많은 걸 봤어. 야, 이거 아무도 안 죽이고 깰라면 좀 힘들겠다. 일단 기본 업무인 청소도 꽤 많아가지고. 아, 시체 치워야 돼요? 아, 청소를 일단 다 해야 퇴근을 하는구나. 너무 투철한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이걸로 이렇게 어그로 끌 수가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울고, 울지 마! 시끄러워! 자, 얼른 치워주고. 글렌. 글렌. 이렇게 뭘 봤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겠다, 그죠? 구석에서 울고 있으면. 위험해. 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네가 죽어! 들어오면 네가 죽어! 오, 안 죽네? 아, 시체를 빨리 치웠어야 됐는데. 곤란하네. 일단 여기 방 치우고. 어, 지금 시체에 본 애들이 너무 많네. 무조건 먹어 치워야 되는구나. 근데 얘네 시체 보면 울기만 해. 신고할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시체 한 개 남고 목격자 세 명 남았습니다.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어, 이 방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CEO가 외부 연락 막아놓은 거 아닐까? 무급이라는 걸 걸. 아, 내가 너무 근데 한복판에다가 해놨다. 그죠? 윌리엄 시체를 완전 저기 로터리에다가 박아놔가지고 걸릴 수밖에 없게. 아, 너 왜 또 걸로 들어가니? 저기 애 우는데 말이야. 안 되겠다. 트리플 킬 가야겠는데? 쟤 나간다. 자,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와, 시간 빡세. 나 이거 잘해야겠다. 자, 다 했다. 퇴근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전 퇴근합니다. 아, 야, 오늘도 청소 잘했네. 동글표정 감사합니다. 아이고, 퇴근합니다. 좋았다. 컴플리트. 별 한 개 받으려나? 아, 이번에도 일곱 명이나 죽였네. 망태. 동물을 잡아요. 시야도 가려요. 아, 스페이스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가일, 당장 거기 서라! 왜 그래요, 데릴? 가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계속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사무실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야생동물이 아니야. 생각해보라고. 이 생물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있지. 그런 야생동물은 시야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흔적을 모두 숨길 수가 없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위험한 뭔가야.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진짜 괴물일지도 몰라. 특별 프로젝트의 타겟을 더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어. 더 큰 녀석으로 말이지. 무기가 저렇게 많은데 맨날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아하, 대리일 정말 바쁘시겠어요. 어서 일하러 가셔야죠. 저도 해야 하니까요, 제 근무를. 사무실에서는 조심해, 카일. 내가 온갖 동물들을 잡아 거기 풀어놨거든. 물론 그 괴물을 유인하려고 말이지. 어, 문문이 없습니다. 어, 그럼요. 추위 고마워요, 대릴. 지금 벌써 한 17명 죽지 않았나? 내일 보자고, 친구. 가자. 어, 여기 구간이 제일 힘든 구간이야. 어, 삭삭삭. 왔다, 이건 뭐여?
뱀 잡아. 뱀 뭐야? 야, 이거 막 독가스가 막 날아다니는데? 야, 막 버섯이 막 자라있고. 어떻게 안 보임? 됐나? 자, 일단은 첫 번째 방 아주 조용히 잘 치웠고요. 좋아, 좋아. 이대로만 가자고. 이대로만 가자고. 오케이. 있는 약서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 저쪽 방? 오케이. 확인. 자, 저건 뭐야? G야? 자, 일단 동물 잡고. 나 근데 이 회사를 위해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이놈 왜 여기 왔다 갔다 거려? 나가. 또 들어와. 안돼! 안돼! 젠장.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들어온 회사면 좀 막 피 좀 튀겨있고 이래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딴 사람들이? 우리 회사는 뭐 늘 그렇지 뭐 이런 느낌으로. 자, 슥슥슥슥. 오케이.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좀 덜 죽이고 있어, 그죠? 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건데. 아,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건데. 와, 여기 처음 들어가보는데 사람 개 많아. 이러다 다 죽어! 아이씨. 아,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왜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제발 나가라고. 당신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발 내 앞에서 죽지 마. 아, 근데 저거 뭐냐, 또 저거. 저 도대체 무슨, 뭘 한 거야, 여기서? 똥이야? 자, 이쪽으로 제발 아무도 오지 말아요. 전 정말, 여기 누구 죽었는데? 여기도 시체의 흔적이 있어? 피가 막 있고? 난 당신들 그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오지 말아요. 날 착한 늑대로 살 수 있게 내버려둬요. 망태기로 시야를 가려버리고 난 재빠르게 퇴근한다. 나이스. 좋았다. 오! 이거지. 이번에 좀 괜찮은데 그래도? 사람 좀 덜 죽였어, 그죠? 쟨 아무것도 못 본 거야. 별 3개? 그래도 요즘 들어 제일 잘 받았어요. 토요일도 이래 근데? 토요일도 뭐해? 지금까지 상대해본 것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녀석이야. 근데 너 아무것도 안 상대했잖아. 데릴, 괜찮아요? 아직도 잡지 못하다니. 자기가 너무 고지능적이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비웃고 있어. 내가 막지 못하는 걸 지켜보고 있지. 그래도 그건 안 해. 자기를 비웃고 있는 건 알아요, 데릴. 마치 이 건물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 같이. 사실은 이 건물에 익숙해진 상태일지도 몰라. 뭔가 아님 누군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지. 내일 밤까지 특별 프로젝트가 완료된다면 이제 도망갈 곳은 없겠지. 놈의 목숨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어. 누군가의 목숨을 끊어지는 걸 본 적이 있나, 카엘? 어제요? 어제 중에요? 아니면 살면서요? 어제도 있고. 아니요, 없어요, 데릴. 저 그냥 다시 일하러 갈게요. 그래, 다음에 보자고, 친구. 아니, 근데 뭐 토요일에도 일을 시키고, 야근, 이거. 그냥 이거 맘 편하게 여기 죽이자. 여기.
넌 너무 청소해야 되는 방에 있었어. 네가 범인인 거잖아, 그죠? 이거는 정당한 살해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왜 촛불 저기 이벤트라고 앉아있냐고. 인경 양사입니다. 산재 처리 안 해주지 않을까요? 안 들어져 있는 것 같아. 무급 야근 시킬 정도면. 그리고 여기 직원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사람이 제일 많네. 와 여기 뭐야. 악마 쏘아냈어. 피랑 오망성이랑 까마귀 막 시체 촛불. 아예 아 그냥 적당히 나가지. 그걸 거기 지키고 왜 서 있는 거야. 오겠고 예약한 모친년 영상입니다. 여기 지나가기 너무 힘들어. 아 블랙 액션 소전이 아 3만원 두마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아 이거 까마귀 시체가 아니라 그냥 검은색 뭐였네. 다람쥐 시체잖아. 십자가에다 다람쥐 매달아놨는데. 미쳤는데 여기 제정신 아닌데요. 아니 추모 초는 아니었어. 자, 눈 가리고. 그래도 내가 불필요한 살생은 안 하잖아. 얼마나 멋있어. 아! 필요한 살생. 어쩔 수 없는 살생. 아 그만. 너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다고 된다고. 진짜 이쪽으로 오지 마요.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나의 착한 늑대기관으로 남겨줘. 아 미안해 클랜. 어 클랜 어제 죽였는데. 이상하다. 왜 살아났지? 쌍둥이인가? 아, 이 뱀 뭐냐고. 누가 자꾸 뱀 풀어놔. 와, 사장 사진에다가 막 칼 박고 있는데 여기? 반란 조직 여기 혁명파가 만들었는데? 진짜 사장 입장에서 알고 방치하는 거일 수도. 지금 누가 울고 있는데 그 친구는 좀 이따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길 가다 만나면 어쩔 수 없고. 너무 애절하게 울어. 이렇게 울어. 어? 저 사장인가? 자는 애? 자는 애 사장인 것 같아. 자, 여기 CEO. 아, 여기 CEO 방 맞네. 토하고 난리 났네요. 야, 죽이자, 얘. 어, 얘 못 죽이나? 똥 싸고 바닥에다가. 여기는 안 되네. 어? 이게 말이 되니? 사장 혼자 여기서 아리포 찍었어. 사장 왜 못 죽이지, 근데? 사장을 죽여라. 안 되네. 저기만 그러면은. 아이 오지 말라고.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진짜. 정말 나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 왜 나를 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 포시 지나가지고 여기서 어디 숨은 거야 쟤? 어우 길 찾기 힘들어. 어 인명 감사합니다. 몇 킬 했지 총?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지? 제거 하나 가는 길에 또 괜히 걸리면 안 돼. 조용해라 조용해라 조용해라. 아 안돼 제발.
잠깐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야 이러면 얘까지 죽여야 되는데? 자 30초 안에 이거 두 개 치우고 나갈 수 있겠죠? 저기 이게 안 닦여. 20초 10 16 15 1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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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무한테도 걸리면 안 돼. 나가! 아 여기 길이 아니야! 진정! 3 2 1 0 안 돼! 안 돼! 아 코앞에서 1초 모자랐다 1초. 아 한 번 길만 잘못 안 찾았어도. 자 일단 위에서부터 이렇게 돌자. 여기 먼저 자 필요한 살색만 합시다. 즉 필살이죠 필살. 반드시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살색만 하자. 어 눈눈이 아 미션이 있었네요. 어 노킬은 불가능해요. 나이스. 자 여기서 하나 일 한 방에 한 명씩이면 그 정도면 괜찮다고 봐. 자 살살 지나가고 일단 이동 동선 중에 불필요하게 죽이는 일만 없어도 확 좋아지죠. 아우 아우 뱀 너무 많아. 그냥 이 사람들 대단한데? 나였으면 내가 일하는 건물에 뱀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나 그 건물에서 일 안 해. 당장 나와 그냥. 근데 얘는 그냥 내 사무실 아니니까 난 돌아다니면서 일해야지 이러고 일하고 있어. 혹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곳인가 봐요.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늑대에 발견하고 너무 방에 혼자 울고 있는데 불쌍하게. 아 잠깐만 일로 가면 나 길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라서 이쪽으로 빠지면 아 이것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거 훔쳐. 갈 건 빨리 가라. 아 여기 이런 뚫린 공간이 너무 많아. 오씨 오 그래도 어떻게 잘 나왔어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 방. 자 이번에는 이 방에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안 죽일 수 있네요. 훌륭하네요. 불필요하게 내 앞을 막지 마라. 너를 위해서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청소하면 돼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지? 아 여기. 이렇게 와서 이 사람 저기 으아 젠장! 여기 어이 눈에 약삽니다. 가도 가도 아니! 아 가둘랬는데 아 문을 좀 닫고 싶다. 문만 닫을 줄 알았어도 살생이 반으로 줄었을 텐데. 야 근데 여기 다람쥐 시체 십자가에다 매달아놓은 거 너무 소름 돋아. 개 무서워. 오케이. 어 이번에 굉장히 여유롭다. 퇴근하면서 좀 더 죽여도 되겠는데? 굉장히 여유로워요. 무빙 무빙 이쪽으로. 아 됐어. 하하 하하 나 못 잡았대요. 자, 토요일에 생각보다 많이 안 죽였다. 3킬밖에 안 했네. 아 과일 케이크가 있었어요? 어? CCTV가 있는데? 잡힌 거 아니야? 어?
근데 일 잘하고 귀여운 모습이라 좋아할지도? 너무 귀엽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어, 눈이 좀 뻘개요. 아, 추리하는 거야? 이걸 아직도 범인을 확정을 못했어? 어, 카일 일단 용의선상에 있긴 해. 야, 이 아저씨 어떡하냐? 어? 이제 일요일 대리는 괴물의 목숨을 끊을 거라 했어. 내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면 대리를 날 죽일 거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월세를 낼 수 있겠어? 어쩌면 대리에게 괴물이 죽었다고 믿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 어떻게 해야 괴물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지? 오, 총 들고 있어. 이거 봐라, 내가 새로 만든 늑대인간 추적기 T200이 근처에 늑대인간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군. 그런 걸 만들지 말고 나와서 한번 봐, 그냥. 그건 어떻게 만들었는데? 늑대인간 추적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와, 이 추적기에 며칠 전에 발견한 털 한움큼이 들어있지. 그 털이 온 곳으로 날 이끌어줄 거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카일? 난 널 믿었다, 카일! 넌 몇 명의 동료를 죽였지? 대체 몇 명이나? 아니, 이제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 0명일지라도 난 널 용서하지 않는다. 뭐야, 0명인데 왜 나 용서 안 해? 어... 0명이라고 해도 막 엔딩이 바뀌곤 하진 않나 보네. 아무튼 늑대인간이니까 죽어라 이거네요. 넌 거짓말을 했어. 내게 거짓말을 했다고! 대리, 저 집세 내야 한단 말이에요. 아, 집세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널 죽일 테니까, 카엘. 네 장기가 바닥에 흩뿌려지게 할 테다. 네 꼬리를 을쇠고리를 만들 거고 네 가죽을 모피코트처럼 걸칠 테다. 이따 보지, 친구. 오씨, 나 찾아오는 거야? 오, 추격자가 있는 상태로 그 와중에 또 청소는 해야 되는 거야? 대리를 물 순 없나? 아, 마이 갓. 아니, 나 말고도 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 사장 죽었다. 사장 죽었어, CEO 죽었어. 이러면 월세를 못 내는데? 누가 죽인 거지, 사장은? 잠깐만,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나? 이쪽으로 오면 곤란한데? 어, 이쪽으로 온다! 오, 씨! 무서워! 어! 오케이! 이거 씌웠는데 못 나가! 아, 이거 씌웠는데 못 나가! 오, 걸렸어! 아! 어! 어, 샷건에는 안 되는구나. 야, 이제 좀 마지막 탄 빡세네. 재밌다. 자, 추격을 뿌리치면서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서 청소를 하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물 청소만 하고 다시 오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네. 자, 너무 오래 있으면 대리리 찾아온다고? 그리고 화장실 문 앞을 막아가지고 대리를 오 대리는 내가 왔던 자 어 어씨 무서워 총 든 사람 늑대인간보다 무섭다. 그 와중에 직원들 계속 일하고 있고 미친 회사 20명이 괴물한테 붙잡혀 죽었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그래서 CEO는 죽었어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어, 잔인하게. 어, 뭐야. 웨이크업, 타이니! 타이니, 웨이크업! 나는 요 회사 CEO가 아니란 말이야. 날 왜... 어, 온다. 아, 인간 죄송합니다. 그죠, 그 농부가 전투력이 5인데 일반인은 1이란 말이야. 5배나 센 거야.
자,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치울만해, 치울만해. 아까 그 화장실, 그죠? 딴 데 다 치웠고. 근데 오늘 좀 직원이 적다, 많이 죽여가지고. 와, 근데 여기 너무 많다. 어딨어? 대리를 어딨어? 오케이, 대리를 옆에 있을 때 빨리! 빨리! 빨리 닦아! 대리를 바보! 나 여기 있는데 계속 못 찾는다! 마스코트 룸이 어디야? 아니,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 왜 마스코트 룸으로 가라 해? 아이씨, 방금 개 무서웠고. 마스코트 룸? 그 늑대 동상 같은 거 서있던데 거기 말하는 건가? 아, 안돼 안돼 얘들아, 제발 마주치지 말자. 어? 너네 목숨을 위해, 너네 살고 싶잖아. 죽기 싫잖아, 그지? 아, 여기? 아, 와, 지금 뭔 샷건인데 연발로 나가? 어, 인형이었죠? 대리 너무 무섭다. 속일 수 있었나? 걸렸어요? 무서워. 대리를 진짜 무서운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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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해. 약혼이랑 다 왔어? 아, 깨끗하다! 월세 주세요! 와! 노케! 마지막에 아무도 안 죽였네? 대릴은, 아, 내가 죽인 게 아니구나. 죽은 걸 치웠을 뿐. 그래서 월세 냈니? 월세 119달러? 그러면 한 15만원 정도인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15만원 벌려고. 아, 익명 감사합니다. 그래도 무료 짤게임인 거 치고 퀄리티랑 스토리도 좋고 다 재밌는데요? 근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그게 있다. 아, 누누님, 아,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노킬까지 성공해버렸네요. 굿. 네, 이 게임 무료 게임입니다. 이 강아지가 귀여워. 아, 그러게요. 아, 근데 죄다 저기 뭐야, 이렇게 흩뿌려놔가지고 많이 먹은 건지 모르겠네. 자, 웨어 클리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지.